제주 AI 교육 도시입니다. 대학 3, 4년차 코딩 실습 중에서 에너지 분야 중에 연습이죠. 에너지 분야의 에너지 펀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좀 간단하게 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에너지 펀드는 이렇게 못지자 연못이 하나 딱 있어요. 에너지를 담는 연못인데 사실 연못입니다. 실제로 연못을 구성합니다. 이 에너지 펀드가 뭘 하는 건지, 이 교육도시에서 왜 이걸 필요로 하는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걸 보고 화이트페이퍼와 코딩 하는 데 참여하시면 됩니다. 또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소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니까, 기존의 발전에는 화력이나 원자력 같은 경우도 에너지를 저장하는 게 필요해요. 발전의 경우는 양수 발전댐을 이용합니다. 이게 양수 발전댐이라는 게 뭐냐니까,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필요하다고 해서 원자력 발전소의 스위치를 켜서 발전하고, 필요 없다고 스위치를 꺼놓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불을 붙이면은 영원히가 아니고 그 원자력 발전소가 폐쇄될 때까지 계속해서 발전소를 돌려놔야 됩니다. 아니면 중간 점검을 위해서 끄든가 해야 되겠죠. 중간 점검을 해서 한번 껐다 켰다 하는 비용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계속 돌리는 겁니다. 계속 돌리다 보면은 필요 없는 시점 심야 시간에 생산한 전기를 어딘가 저장을 해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양수발전댐이에요. 양수발전댐은 밑에 있는 물을 끓여서 산후에다 올리다 놓고, 그리고 필요할 때 다시 물을 흘려내려서 에너지를 얻는 거죠. 거대한 배터리 역할을 하는 것이 양수발전댐을 이용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24시간 가동하면서 생산하는 전기를 수요 부분을 초과하는 전기했을 때 그걸 발전소에 양수댐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주 AI 교육도시도 에너지 펀드가 필요합니다. 왜냐니까 다 친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람이나 태양이나 바다로부터 에너지를 조달합니다. 에너지원. 근데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많이 칠 때 에너지를 생산한 것을 어딘가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저장해 두는 것이 에너지 펀드. 원자력 발전의 양수 발전댐과 비슷한 거죠. 교육 도시에는 원자력 발전이나 화력 발전소를 쓰지 않고 에너지를 다 자체 조달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저장하느냐 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장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또 저장된 에너지들을 통제하고 제어하고 다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고 위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고 전기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로 바뀌고 이렇게 하는 거죠. 위치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 간의 상호 변환이죠. 그죠? 이걸 여기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하드웨어 장치 연못이 되겠죠. 연못. 그리고 이것을 실제 운용하는 시스템, 제어 시스템이죠, 그죠? 제어 시스템을 코딩하는 것. 요게 에너지 펀드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 내에서 필요한 에너지원을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바람과 태양과 바다로부터 100% 다 조달하고, 그 조달한 에너지들을 언제 어떻게 쓸 것인지 제어하는 거죠. 언제 어디서 쓸지 제어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 판단 모듈.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